여기 딱 여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카입니다. 아, 그 풀네임으로 해줘야지. 아, 꿈을 담는 카메라입니다. 오늘 할 실험은 인싸360을 가지고 드론처럼 날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싸360 3m짜리 매우 긴 봉을 가져왔고요. 요거랑 드론하고 한번 비교해서 촬영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드론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번 찍어보도록 네. 할게요. 뒤로 쫓아오게 해놨으니까 앞으로 가면은 쫓아가거든요. 360 카메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펴서 3m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천천히 걸어서 쭉 갈 거예요. 네. 자, 고. 인싸360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거를 트래킹 모드를 켜서 편집을 해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요거 만드는 방법은 뒤에 놓을게요. 그 다음은 실제 드론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교해볼게요. 인싸360하고 드론으로 찍은 거를 같이 놓고 비교하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따로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드론으로 찍었다고 해도 전혀 손색없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저 막대기만 안 보인다면요. 이번에는 액티브 트랙을 걸어놓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뒤로 쫓아오게 해놨으니까 앞으로 가면은 쫓아가거든요. 네. 좀 뛰어봐요. 네. 더 빨리. 더 빨리.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싸360이 더 드론 같아요. 옆에 드론이 지금 나와서 그렇지 그냥 본다면은 인싸360이 더 드론 같지 않나요? 좀 뛰어봐요. 더 빨리. 지금 이렇게 액티브 트랙하고 대표적인 영상들 드론샷이라고 하는 것들을 찍어봤습니다. 자동으로 찍어주는 거 뭐가 있죠? 드론이요? 드론이. 드론이가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점점 멀어지면서 풍경을 찍어주는 드론이 그리고 한 바퀴 돌아주는 서클 얼마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를 하는데 30m면 될 거예요. 네. 잠시만. 네, 시작할게요. 네, 드론이 한번 가보죠. 네. 너무 높은데. 됐어요. 비교해 볼게요. 드론이 같은 경우는 같은 높이에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드론만이 가져갈 수 있는 높이까지는 액션캠으로 못 갑니다. 하지만 액션캠의 넓은 화각을 이용해 가지고 비슷한 느낌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서클 할 건데 앞으로 좀 와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 서클. 네. 하나, 둘, 셋. 놀랍게도 두 개의 차이점을 거의 못 찾겠어요. 물론 화각이 다르고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드론으로 찍은 것과 드론으로 찍지 않고 인싸360으로 찍은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시 보셔도 별 차이 없지 않아요? 네. 서클. 네, 됐습니다. 로켓. 로켓이요. 네, 돼요. 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됐고 로켓은 따라할 수 없네요. 오토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 자신을 액티비티를 걸고 오토를 한번 해보면은 네 제가 최대한 쫓아가면서 똑같이 해볼게요. 자, 오토 했어요? 네. 계속 가면 돼요. 계속 앞에 보고. 액티브 트랙이 액티브 샷으로 바뀌면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이라는 액티브 샷을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자동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저절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주는 거죠. 뒤에서만 쫓아다니든지 앞으로 가게 하든지 내가 손가락으로 조종을 하지 않고도 자기가 알아서 옆으로도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좀 멀리도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도 갔다가 이런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오토 기능입니다. 와! 여기로! 홀드! 홀드! 지금 홀드예요. 오토 모드의 장점은 내가 조종기를 놓고 걸어간다 해도 여러 가지 각도와 화각으로 촬영을 해준다는 거죠. 내가 조종을 안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과 단점으로는 원하는 화각과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됐다. 자, 돌아가죠. 네. 아우 덥다. 네. 그냥 돌아와요. 돌아오면 네. 되죠. 클로징 합시다. 네, 네, 이렇게 인싸 360하고 에어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드론하고 이 인싸 360하고 비슷한 결과물만 나온다면은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비행을 안 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론이랑 결과물이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편집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느낌을 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 10m만 떠가지고 갈 건데 이거 꼭 신고를 해야 되냐, 그냥 몰래 날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럴 때는 인싸 360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액션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착륙해줘요. 내보내기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적 모드 있죠. 심층 트랙이라는 걸 눌러서 표시가 돼요. 트랙을 할 만한 게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추적을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프레임 단위로 계속 추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만질 건 없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네, 추적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리프레임 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360도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한다면 편집하는 데에서 내가 다시 손을 보겠다라는 거고 리프레임 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내보내진다는 거죠. 완성된 영상으로 내보내진다는 거죠. 더 이상 가공을 할 수 없는 내보내기를 하면 되고요. 7분짜리 이것도 또 심층 트랙으로 쫓아다녀 볼게요.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불편한데요? 최신수 초정감 백중현 엑스터인 걸급 정든 후 섭질 걷고 나를 이웃제 또행 초이 김면일 여우 공이 아파 꿈을 담는 카메라 드론 몽둘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찰등할 빛이 진직하에 대 브라보 오빠 다연유 발사사랑 양정군 허진호 우물한 개구리 최고 슈퍼 JS 짱짱짱짱의 핑핑 개꿈 찌기 필요해 막걸리 500파요 김윤두 시승무 진화로 기날로 제주에서 부동산
주말 벽지 예술가 제주 원터 콩나물라 드러나는 나수라 산지기 이정용 싱어시 리아선 이외 것이 빅스탑 따라 빨아 빨아 카메라들 눈감팩 편지하고 성성이 국맨송 국제공인 경영 컨설턴트 박종원 신혼 사이코 모두 쓸게 사랑 TV 적구는 조원이의 히라차차 난식마법 TV 주식회사 콩나창호 이루미 유로고 조문서 미스터 큐 DSI 양파 체인 박연호 DJ 강이 남별나라 공주 왕자 MSK 10월 박종여 보성 스튜디오 18형 수익 코스모스 거수 처음 나 입질 좀 나도로 지금은 호야 아빠 메가 초리 윙박이 튜브 긴 튜브 어유택 리공 캠핑 주현 미용 예정 서피셜 남김 진짜 청주 예제 시켜해봐 인지스 파란 고래 이방 호할리 MV 뽕들이 최성욱 모모의 메모지 정 힐링 탑소 광숙 영추시 한대동 대장감리 교회 권덕주 정재호 진돌이 개비 석윤팡 벤츠리 방진 구로 캠핑 마마이치 서모 호안구 방방 드론 기능장 소유광보 너 꼬리친 노가다